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질문이 있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요즘 박군이라고 트로트 가수가 뜨고 있는데 혹시 박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TV를 솔직히 잘 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트로트 뭐 이런 것도 많이 요새 나온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그냥 얼굴은 본것 같아요. 잘은 몰라요. 박군의 사주팔자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86년생 3월 9일이거든요. 86년생이면 범띠네요. 근데 이 사람을 느껴보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좀 고충이 많았다. 지금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외로웠다. 그리고 혼자만의 뭔가를 많이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내오고 개척해 나와야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공수가 나와요. 근데 네. 지금 이 사람이 조금 외롭고 좀 어두운 시절이 있었어. 되게 뭔가 이렇게 내가 어딘 빛을 봐야 된다든가 네. 좀 이렇게 튀어 보이고 싶고 뭐 갈망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있었는데 무명, 가수면은 무명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 시간도 조금 길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가수를 뭐 일찍이 데뷔한 건 아니죠. 네. 그쵸. 근데 가슴속에는 나만의 꿈이 있었다 그래, 옛날에. 근데 그 전에는 뭐 다른 일을 했던 걸로 보이고 지금은 조금 빛을 보고는 있어요. 그, 왜냐면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온 거에 비해서 본인이 달려온 것만큼 늦게 빛을 봤으나 지금 반짝은 하지만 앞으로 2년 혹은 늦으면 3년 세월을 조금 조심을 하시라는 게그 이유를 조심을 하라는 게 내가 너무 갑자기 잘 나가다 보니까 조금 방심하는 틈을 타. 내가 행동 하나에 말 하나 토시에 사람들이 조금 등을 돌리는 격이라고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너무 지금 자만하지 마라. 근데 또 소극적인 면도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왜 너무 어린 시절에 홀로 이렇게 이겨내왔던 그런 시절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조금 사람들 대할 때 어려워하거나 좀 나만의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 말을 좀할때뭐 마음속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한다든가 이런 거 있어서 조심성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도 쉽게 잘못 열어 사람들한테.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이기에는 마음을 열어야 되고 활발히 이렇게 행동을 겉으로는 굉장히 해야 되지만 그것도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근데 그게 2, 3년 후에 조금 나만의 내말 토시 하나의 그 실수로 인해서 등 돌리는 격이 좀 있으니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지만 그 면을 좀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